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오늘의 마지막 좋게 됨이 묻어나는 편지를 확인시켜드릴 시간입니다. 네. 익명으로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좋게 된 사연이랍시고 왔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 제보에 가까운 내용이 와버려가지고, 저도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손이 떨립니다. 이게 지금 나가도 되나.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다른 분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 사연을 겪으신 다른 분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분이 맞나? 제가 지금 대충 스캔해보니까, 네. 그 사건이군요. 그렇죠. 네. 눈 질끈 감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승준님, 유현수님. 얼마 전 친구와 술 한잔 하다가 친구가 좋게 될 뻔한 사연이 있어 허락을 받고 보내드립니다. 네. 좋게 될 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남 일이라 막말한다. 익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 신원은 감춘다. 친구는 지방에서 이벤트 대행업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담당하는 나름 중견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쪽 업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업체들은 행사, 그렇죠. 당일 행사에 무대를 세우고 주변 세트를 세우고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폭죽을 만들어내고 하여간 행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다 해주는 플래닝이 필요하면 플래닝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업체를 보통 이벤트 대행사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물 포럼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요파시 사안으로 와요? 거참. 모두 다 그 이미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죠. 댕공. 네. 저는 무슨 뭐지? 영어, 뭐냐, 저기. 뭐. 익스큐션이 뭐라고 하냐, 저기. 뭐. 저는. 익스큐션, 목 자르는 거? 참수. 네. 참수까지 아니어도 뭔가 누군가 벌 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저는, 자경루와 각국 대표들이 줄다리기 앉았어요. 그래서 대표들이 이겼다고 좋아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파작파작 뛰며. 대통령 예하. 네. 자. 큰 이벤트가 있으면 의뢰 그렇듯 서울의 업체가 친구가 일하는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을 지방의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친구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정도로 바빴습니다. 네. 오전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벤트 대행사업이 이게 되게 엄청 힘들죠. 연애하기 힘들고. 그럼요. 예. 네. 그게 또 나와바리를 넘어서 레인지를 넘어가서 네. 서울에도 이렇게 정말 멀리 지방에도 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지자체 행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막 가야 돼가지고 네. 거기서 밤새고 오고. 한반도가 작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벤트 대행사는 정말 건물을 세웠다가 해체하는 일이에요. 네, 매일같이. 네.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포럼 준비는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도 오해했으니 그런 일이 생겼겠죠. 수십 차례에 걸친 리허설 때는 한 번에 실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다들 행사가 잘 끝날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현장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우리나라 VIP께서 도착하셨고 여기서 VIP는 무슨 뭐 장동건 고소영 커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분위기는 삼엄한 경계 속에 행사 진행 요원을 포함해 모두가 긴장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경루에 연결된 줄을 당기면 네. 자경루가 작동하며 축포가 터지고 아 일단 축포였군요. 네. 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뭘 하려고 했었다는 건지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원래 의도? 네. 정말요. 아 이게 진짜 아무도 원래 의도가 줄다리기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게 아니고 네. 사진이 찍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지.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진짜 설명을 못하는 분위기였더라고요. 네. 이게 몰라 그러면 아 됐어 몰라 이런 느낌을 대부분의 언론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아씨 발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진짜로 성질이냐 너 그죠. 자경루가 작동하여 축포가 터지고 포럼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세레모니였다고 합니다. 네. 아, 이게 심지어 개막식 행사였군요. 식을 다 하고, 폐막도 아니고. 네, 개막식 행사인 건 알고 있었죠. 네. 이미 분위기가 이제, 예, 다 망가진 상태에서 행사를 했나 보군요. 네.
문제의 순간 모두가 집중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닐 리가 있나요? 축사도 없었지, 재미없는 순서도 없었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겠는데 크게 있으니까.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네. VIP를 포함한 정상들이 작용로에 연결된 밧줄을 당겼고 순간 경호원들이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지? 하는 순간 작용로가 꿍 하며 넘어갔답니다. 현장의 진행요원, 콘솔을 나르는 엔지니어 등 모두가 물포로민물 증명이라도 하듯 얼어붙었고 네. 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일까 이해하려고 한참을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상황에 맞으려면 얼음포로미였어야죠 그죠? 네. 북극을 살리자 이런 거죠. 코카콜라 포로 뭐 이런 거였어야 돼요. 네. 현장에선 정막을 뚫고 고함이 울렸다고 합니다. 무슨 고함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 고함이었겠죠. 진짜요? 네. 진짜요? 이겼다! 이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죠? 대통령님!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친구의 머릿속에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 라는 생각이. 사형이구나. 참수구나. 참수구나. 들었다고 합니다. 네. VIP에 얼어붙은 표정. 경호원들의 험악한 얼굴과 고함. 그리고 진행요원 얼굴이 검게 굳어버린 것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건 주저앉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아직 살다가 뭔가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다리를 야구공에 맞아서 주저앉아 본 적은 있지만 이게 상당히 큰 실망감과 공포가 몰려왔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작동하기로 되어 있던 작용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풀어진 다음에 움직였나 봐요. 또 끼욱끼욱 하고서. 뭔가를 지금 그 뱉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나름 그 안에서 축축축축하며 압력밥솥처럼. 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좋게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소한 업체 관련 사람들은요. 나는 그 이벤트를 담당했던 업체 직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차마 위로할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직원 위로할 타이밍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민주정부 시대의 VIP면 뭘까? 이 VIP가 어떤 VIP인데 지금? 자경루가 넘어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느리게 넘어진 건지 주마등처럼 알 수 없다던 친구는 네. 우린 TV 봐서 알죠? 네. 바로 꽁 걸렸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행사장에 오프닝 세레모니용 웅장한 음악에 그렇게 장엄하게 무너지는 자격루를 극적으로 보이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아, 그 영상에 음악까지도 들리나요? 아, 저는 음악까지 음악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그쵸? 보면 음악은 네. 안 들리고 그쵸? 아나운서 사진 착각착각 찍히다 네. 말고 자격루 잡아신 것만 보이잖아요. 소임을 다하는 네. 대통령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네. 그나마 가장 빨리 정신을 차린 진행요원이 치워주세요. 그냥 치우면 되는 건데 네. 라고 말하자마자 그 말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튀어나가 자격루를 정리하고 사과방송이 있은 후에 경호원들은 사태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갔으며 네. 행사는 그렇게 망한 채 끝났다고 합니다. 행사 내내 아무도 괜찮다거나 잘 될 거다 라고 희망찬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를 친구는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다른 분인데 하루에 두 번씩이나 모르도르에 도착한 호빗들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 네. 뜻밖의 자격루. 문제는 그 하청의 하청을 여기서부터 비극이에요. 차마 웃을 수 없는 네. 하청의 하청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네. 제 친구는 내빈 숙소 담당이라 크게 문책을 받진 않았는데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청에 하청 받은 업체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 있는 이벤트 기획사였는데 네.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받고 그렇죠. 1순위죠. 1순위.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알 수 있죠. 네. 자경루가 원래 쓰이려던 의도는 쓰러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명확하다. 아니 세무조사를 받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이미 계약을 했던 행사들도 위약금 물고 빠져나가는 등 야 앞으로의 계약 그렇죠. 일이 없어 한 달 만에 폐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이벤트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니 정해진 매출이 늘 있을 리가 절대 없단 말이죠. 그쵸. B2B라 네. 사업체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라 사업체들이 피할 일이 생긴다. 네. 그럼 순식간에 끝장이에요. 사업이. 10년 된 회사, 20년 된 회사도 한 달에 망할 수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런 결론이 나버렸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잘못은 누가 한 거죠, 실제로? 하청의 하청. 지금 이 문을 닫은 업체가 그걸 제작했다는 뜻인가? 내빈 숙소 담당. 아, 그러니까 그 친구분은 내빈 숙소 담당이셨다 그러고, 하청의 하청 업체가 아마 뭐 그런 정도의 모형물은 서울에서 만들 만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작업실에서 금방 만들었을 거고, 자격루는. 아마 스티로폼으로 된 뭐 그런 거겠죠. 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건 책임 소재가 일단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거고. 네. 원래 우리나라 업체들은 보면 원청은 아무것도 책임 안 지잖아요. 무조건 하청한테 쪼잖아요. 그런 분위기였겠죠.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막 말이야 바른 말이지. 대통령이 세게 땡겼다. 스냅 줬다고 막. 백식기 돌렸다. 이런 식으로 말짜가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야 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비극. 네. 하여간 뭐 이렇게 얘기는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좋게 된 사연들을 보내보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아니 친구분 본인의 이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친구분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웃다 말고 매우 무서웠다. 네. 예. 아니 자경루가 진짜 자경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장영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벤트용으로 만든 건데 그게 자빠진 게 야 이렇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인지는 예, 충격입니다. 그 지금 뭐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네. 실제로 그 자경루 무리 업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경루 무리 업체에 대한 기사가 몇 개 있네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좀 이렇게 밖으로 네. 드러난 네. 일인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경루가 자빠진 것만 봤고 네. 그냥 어허허 그러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아, 누군가한테는 지옥이었네요. 그렇죠. 야 이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뭐하고 하려면 힘든데 이게. 예, 사연 보내주신 분 부디 예, 친구분한테 위로 좀 잘해주십시오. 네. 예, 이게 사실 뭐 위로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만은 야, 이런 천재지변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건 좀 속상하다. 근데 이 자경루 무리업체가 뭐 무슨 군인체육대회 참여를 철회했다 이런 게 기사로 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대로 철회했다 약간 이런 거가 오히려 알려야 되는 지금 뭐 거의 지금 그 알실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이 까라를 좀 동원해보면 실제 네. 취재 행위가 아니죠. 이해관계가 몰린 어떤 업체가 보도자료를 보낸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저 지역 언론의 관행인데 그중에 살고 싶어하는 업체의 대표가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과 밥을 먹다가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예, 하여간 뭐 이쁜 그림의 결말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네. 아이고. 뭐 자경루는 뭐 이뻤겠습니까만 하여간. 물론 국가가 낸 결론과는 좀 다른 결론을 얘기하고 싶긴 합니다. 이것은 스냅 준 사람 잘못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경루가 인생의 엿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뭐 지혜가 담긴 물시계였을 뿐인데 이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자경루만 들으면 치를 떠는 그죠? 네 트라우마를 주는 예. 세종대왕 시기는 조선반도의 암흑기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분도 있겠다. 자격지심과 관련된 여간 큰 고생한 업체. 예. VIP 오는 행사 함부로 하청받으면 큰일 나요. 이런 교훈이라면 교훈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좋게 된 사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